출발 진수월드 2부 순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월 8일 월요일입니다. 저희 프로그램 프리티올레 IPTV로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을 부탁을 드립니다. 2부에서 준비한 주요 내용들입니다. 네, 김동섭의 마켓포인트에서는 시황 분석의 대가 김동섭 이사와 함께 주요 이슈 분석과 국내 증시 흐름 분석 또 필승 투자 전략을 함께 세워봅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속마음은 무엇인지 수급으로 보는 시장에서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이슈 정복하기 동양증권 양평점의 김동공 대리와 함께 이번 주 증시 흐름 예상하고요. 중국의 철강 수요 감소로 인해 계속되는 국내 철강업체들의 실적 부진 현상에 대해 알아봅니다. 김재현의 키포인트에서는 KB투자증권 김재현 차장과 함께 오전장 정리와 효과적인 오후장 전략을 세워봅니다. 네, 이 시각 시장 흐름을 상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입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지난주 코스피 지수는 2000선 안팎의 등락을 거듭하며 지루한 장세를 이어갔는데요. 삼성전자의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지만 이 역시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주말 미국의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크게 하락하면서 호재로 작용하는 듯 싶었지만 미국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는데요.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 소폭 하락으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0.45% 하락하면서 1986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시장에 찬물을 끼얹으며 매도세를 보였던 외국인, 오늘 기관과 함께 동반 매도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반면 개인이 749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상승 랠리를 여전히 이어갔는데요. 이번 주 역시 단기적으로 상승 N장 패턴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5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는데요. 현재 0.52% 상승하면서 538선에서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수급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코스닥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줬던 개인, 오늘 역시 134억 원 매수세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기관과 외국인은 동반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보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면서 1년간의 1,100원 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에서 돈을 풀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우리 증시로 돈이 유입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 여전히 하락 압력을 받으며 소폭 내림세로 장을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80전 내린 1,110원 50전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0.29% 하락 흐름을 보이면서 136만 6천 원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연일 약세를 보이던 기아차 역시 오늘은 0.14% 반등에 성공하면서 7만 1,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와 현대모비스는 여전히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생명이 0.21% 하락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중공업이 2% 이상 빠지면서 주당 6,500원씩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반면 SK하이닉스는 1% 이상 상승하면서 23,560원에 거래되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파라데이스가 1% 이상 상승하면서 18,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 다음은 1% 이상의 하락 흐름, CJ오쇼핑과 SM은 1% 내외에서 강보합세, 서울반도체도 0.92% 강보합세를 나타내며 주당 200원씩 오른 모습입니다. 이어서 다음 장 살펴보겠습니다. CJ E&M이 0.16% 강보합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지난주 좋은 흐름을 보였던 위메이드, 오늘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시젠도 눈에 띕니다. 2.97% 상승하면서 79,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 업종 및 테마 업종 살펴보겠습니다. 철강주 주가가 제품 가격의 약세와 불투명한 업황 전망에 대한 우려로 줄줄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가 1.78% 떨어지면서 358,50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현대제철도 1% 이상 하락하는 모습, 현대아이스코와 동국제강, 풍산은 약 고합세에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주가 연일 강세를 보이며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바른손게임즈가 13.93%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위메이드 역시 2% 이상의 상승 흐름, 컴투스도 눈에 띕니다. 5% 이상 상승하면서 75,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모바일 전자결제 관련 주가가 시장 확대에 대한 전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일 상승하고 있습니다.
KG 이니시스가 2.56% 상승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KG 모빌리언스도 6%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외에 단알과 모빌리언스 역시 6% 이상의 상승 흐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플렉스컴이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최신 태블릿 PC인 갤럭시 노트 10.1이 미국 소비자 잡지 컨슈머 리포트의 태블릿 PC 평가에서 뉴 아이패드와 함께 최고점을 받았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현재 1.85% 상승하면서 13,7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웅진코의 주가가 장 초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웅진그룹 법정관리인의 제3자가 선임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웅진코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는데요. 현재 4.8% 상승하면서 3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중저가 화장품 미샤로 유명한 AVCNC의 주가가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1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현재 0.41% 상승하면서 97,4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동섭 이사를 만나보겠습니다. 김동섭의 마켓 포인트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9월달 실업률이 예상을 뒤엎고 7.8%를 기록했습니다. 8%대 아래로 떨어졌는데요. 44개월째 이어지던 마의 8%벽이 깨어진 셈이군요. 자, 이 때문인지 하락 음모론까지 제기된 현상도 일어났습니다. 지난번 그 대선 관련 후보 토론에서 롬니가 오바마한테 좀 오바마 그 대통령한테 판정승을 거뒀다 뭐 이런 평이 나온 이후에 실업률이 8% 아래로 내려갔다고 해서 제기되는 생각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 발표가 경제 활력의 신호탄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원래 그 시장 예상치는 8.2%였고요. 시장에서는 8%는 깰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7.8%가 났습니다. 내용을 일단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보시면 일반적으로 그 실업률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취업자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근데 지금 취업자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부 부처 취업자 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8%가 무너진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이론에서 그 GE의 CEO, 전 CEO였던 제골치가 음모론을 제기했고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폴 그루먼이라고 그 노벨 경제학 수상자 이분은 오히려 지표가 맞을 거다. 지표를 바꾸게 되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지표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또 지난번에 그 롬닛과의 어떤 대화에서 TV 토론회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거의 뭐 눈을 45도로 깔고서 대답을 했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온 다음부터 한 이제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는데 실업률이 갑자기 좋아진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시장에서는 그 음모론이 제기된 것 같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상승폭을 제한시키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지표가 맞다면 이번 주 목요일 날 있는 그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아마 개선되는 식으로 나올 겁니다. 이게 만약 가짜라면 개선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감안한 상태에서 금요일 날 반영하지 못했던 것이 이번 주 목요일 날 반영될 수 있다라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만약에 정말 사실이라면 일단 시장 상당히 호재죠. 그러나 시장 내용을 보면 그 정규직을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비정규직에서 그 만족하고 일단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취업자 수가 늘은 걸로 좀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에 확인이 좀 필요하다. 만약 그때 예상대로 시장이 개선이 된다면 일단 금요일 날 상승을 못한 것을 목요일 정도에 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스페인 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카나리아 제도의 지방정부가 스페인 지방정부 가운데 여섯 번째로 중앙정부의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됐군요. 자, 이 구제금융 요청하는 지방정부가 늘면서 당연히 이제 중앙정부에서는 전면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분석을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 또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떤 거라고 분석을 하시는지요? 제가 볼 땐 전면 구제금융 가능성을 더 키웠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 스페인에는 지방정부가 17개입니다. 그중에서 6개가 이번에 구제금을 신청했는데 뭐 카탈루냐, 발렌시아, 무르시아, 뭐 안달루시아, 카스티아라 또 이번에는 카나리아 제도까지 했어요. 근데 카나리아 제도는 사실 제시 이번에 구제금융 중앙정부 요구한 것은 7억 5천 7백만 유로로 약 한 1조 1천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금액은 크지 않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스페인 정부가 17개 지방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금이 180억 유로라는 거죠.
근데 6개의 지방정부가 요구한 것이 160억 유로 정도 되죠.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추가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고,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향후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특히 오늘과 내일 유로존에서는 EU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스페인이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혹시 이 시점에서 스페인이 어떤 지방정부의 요구 조건에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돈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커집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시장에는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수 있고요. 스페인은 제가 말씀드린 구제금융 자체는 좋은 건 아니지만 구제금융 시청함으로 인해서 유로존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때문에 스페인이 오늘과 내일 사이에 어떤 변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중요한 시점에서 카나다의 제도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봤을 때는 이제 스페인도 구제금융 신청할 시점에 다가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 구제금융 신청 아마 거의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거죠. 다만 시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시청자들 위한 오늘장 투자 전략을 제시하신다면요? 예, 오늘 그 시장 보시면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도를 한 2,400개 정도 하고 있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미국이 고용 지표가 좋았는데 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상승하지 못해서 거기에 대한 경계 매물이 좀 출현하는 것 같고요. 이번 주는 또 옵션 만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는 상승의 재료보다는 약간 누를 수 있는 재료가 될수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3일 동안 현물 매도를 계속 진행하고 있죠. 지난주 목요일 날에는 610억 정도 했었고요. 그다음 금요일 날 470억 정도 했고요. 그다음 오늘도 한 380억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매도 규모로 봤을 때 크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 추세는 유효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요. 저점 시마다 물량 매수는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시장이 만약에 강하게 반등하는 모습이 나온다면 2,000포인트 안착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의 김동섭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신한금융투자 PWM 압구정센터의 박재민 PB팀장 화상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시장의 흐름과 주체별 수급 상황 볼까요? 네, 오늘 일단 이번 주뭐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는 가운데 목요일 날 국내 시장에서 가장 큰 거는 결국에 금통위의 금리 결정 그리고 옵션 만기일입니다. 아무래도 주체 세력들이 옵션 만기일 그 포지션 세팅을 더 이상 상방도 아닌 일단 하방 쪽으로 좀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그동안 박스권 지수대가 계속 지속이 되었던 거고요. 아마 만기 전날까지는 좀 2000선을 넘는 상승은 일단은 힘들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현물 시장에서 390억 조금 팔고 있고요. 기간이 560억, 프로그램 물량이 550억 나오는데요. 프로그램 물량으로 인한 기간의 물량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인은 반면 918억 많이 사고 있고요. 코스닥도 외국인 기관 각각 122억, 46억을 매도하고 있는데 개인이 166억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양시장에서 개인만이 사고 있고요. 선물시장을 좀 체크를 해보면요. 외국인이 아침부터 선물 매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습니다. 결국에 지난주부터 계속 매도 물량이 나왔는데 오늘 3,600억 계약수를 한 2,700개 정도가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고, 옵션 쪽에서도 풋옵션 매수를 하고 있고 콜옵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 개인은 거꾸로 콜옵션 매수 97억 거의 몰빵 수준인데요. 풋옵션은 매도. 완전히 개인과 외국인의 반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간은 좀 현물을 프로그램으로는 팔고 있지만 베이시스 악화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모습은 안 보이기 때문에 결국 외국인이 밀고 개인이 받치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뭐 업종별로는 음식료품업, 종이목재, 의약품, 전기가스 결국 코스피에서는 전통적인 경기 방어주를 기간이 조금만 사도 매도하는 가운데 오르는 게 양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CJ 제일제당 그리고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이런 음식료 업종과 전기가스 업종 경기 방어주의 그런 업종만이 오르고 있고요. 나머지 업종은 기관이 매도 치면서 외국인이 같이 매도 치니까 따라 내려가는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고요. 코스닥에서 특징적인 거는 모바일 게임주들이 아침부터 강세 흐름입니다. 뭐 유메이드, 조이맥스, 게임빌, 드래곤플라이, 네오이즈 관련 주들, JC 게임주들이 전부 다 아침에 10%대 상승을 유지하다가 지금은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3에서 5%대 강세 모습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는 게 코스닥에서 강세 어쨌든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가장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은 결국 수급적으로 기간이 끌어올렸지만 기간은 많이 올리면서 차익 실현을 계속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좀 보시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투자 주체별 속내를 표현해 주신다면요? 네, 외국인 일단 갈 때 갈더라도 옵션 만기일 이익은 챙기고 가자. 이 말이 뭐냐면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외국인은 계속 시열물, 옵션물에 대해서 양매도 그 어떤 포지션을 취해왔습니다. 양매도라는 건 지나친 상방과 지나친 하방을 보지 않고 결국에 옵션을 프리미엄화 안전하게 먹고 가는 전략인데요. 항상 외국인이 즐겨 쓰는 전략입니다. 이번 물에서 외국인이 꾸준히 바스켓으로 현물을 팔다가도 종가에 매수한다든지 어쨌든 현물에 대해서 매도를 그렇게 안 하고 결국엔 파생상품 시장에서 선물을 컨트롤하면서 옵션 시장에서의 어떤 차익을 일단 챙기고 일단 그 다음에 생각하겠다 일단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각인 갈 것 같은데 코럽션 사다 보면 대박이 안 나려나 개인은 현물을 그동안 계속 팔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사기에도 뭐하고요. 사실 여기서 지수가 한 3주 동안 행보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 랠리가 한번 크게 나오지 않겠냐 그런 생각으로 만기일을 별로 만기일이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기도 되고 코럽션은 오늘만 또 100억을 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코럽션 쪽에 계속 내려오면 매수하는 일단 입장입니다. 일단 옵션 쪽에서 중박 아니면 대박을 노리려고 하는 개인의 일단 특성이 보이고 있는데 옵션 만기를 앞두고 프리미엄이 많이 빠지고 반대 방향 역방향으로 가게 되면은 정말 큰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을 항상 각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기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부담되는 시장이다. 프로그램에 손을 맡길린다. 이 표현은 결국엔 기간은 오늘 적극적으로 매수 매도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프로그램에 맡기고 있고요. 프로그램 외국인이 자주 오지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지자체 물량이 450억 나오는 거고요. 수신이 150억, 기금이 80억 정도 나오고 있고 장기성 물량이 보험업종이 계속 지난주에 이어서 사고 있습니다. 오늘 51억 사고 있는데 어쨌든 보험업종도 장기간 좀 한 2, 3개월 앞을 그리고 6개월 앞을 선행을 한다면 주가지수는 오르지 않겠냐 하고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수신은 매도하는 건 펀드 안매 물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국가지자체 물량은 일단은 차익거래 잔고가 10조 한 6,700억 정도 쌓였습니다. 그래서 그 물량이 옵션 만기일 전에 그리고 12월물 배당을 겨냥해서 들어온 어떤 그런 매수 차익 잔고가 좀 중간중간 떨고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는 듯 아무래도 물량 부담이 되는 모습입니다. 네, 자 오늘장 개인을 위한 투자 전략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요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장 뭐 힘겹게 일단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는 13포인트 빠졌지만 체감지수는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스닥 개별주들, 게임주들이나 뭐 엔터주들 개인이 단타 트레이딩 자신있게 하신 분 말고는 지금 시점에서 솔직히 접근하신 분은 별로 없을 거라 보입니다. 사실 리스크도 워낙 크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 힘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어떤 양적 완화에 힘입을 수 있는 그리고 중국발 양적 완화가 나오면은 힘입을 수 있는 업종들은 계속 박스권을 지속하다가 하락이 나오니까 이거 수익은 언제 나고 사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런 조바심이 생길 단계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 가운데 그런 개인 투자가가 어떻게 버티느냐 제가 지난주 금요일인가 목요일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대형주를 좀 차분히 분할 매수 전략 그리고 올라가면 분할 매도 전략을 취하면서도 좀 중장기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로는 결국에는 중국발 어떤 경기 둔화 속에서 경기 부양책이 조속히 안 나오고 있고요. 옵션 만기에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포지션 때문이라도 일단 지수는 박스권에서 올릴 마음이 당분간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계적인 글로벌 유동성 정책으로 인해서 하방 경직은 분명히 만들어낸 시장이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겁먹을 거 없는데 미리 주식 사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렇게 좀 딱 집어서 말씀을 하신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뭐 제가 당장 언젠가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못 드립니다. 하지만 가격 대비는 분명히 정유 업종, 철강 업종 이런 게 싸기 때문에 매집을 해서 기다리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팩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 관련 이슈나 스페인 관련 이슈, 결국에는 스페인의 전면적인 구제금융 신청 언제 하느냐. 오늘부터 양일간 유로존 재무장관 회의가 있습니다. 결국은 그때 해결이 안 되더라도 시기적으로 결국 10월달 안에는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유로존 리스크가 확실히 좀 많이 없어지는 그런 기회가 될 거라고 일단 보고 있고요. 미국이 어닝 시즌에 내일 알코아를
일단 시작으로 시작이 되죠. 그래서 3분기 어닝 시즌인데 2009년 이후에 미국도 무슨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의 실적 말고는 사실 좋지 않다. 그래서 상장회사들의 순이익이 상당히 4년 내에 최저치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은 국내 시장도 그렇고요. 3분기를 보기보다는 결국엔 4분기 전망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 실적이 금요일날 잠정기 실적이 좋게 나왔지만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고 있고요. 결국에는 지금 시장은 기관이 선호하는 코스닥 시장 수익률 게임에서 트레이딩을 자신이 있으면은 좀 더 이어질 장은 분명하지만 대형주가 쉴 동안 거기에 자신이 없으면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저가 분할 매수를 계속해 좀 매집을 해서 좀 기다리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 전략이 싫으시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상승 초입으로 다시 기다려야 되는데 그 단계는 아무도 사실 알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충분히 접근해 할 만하다. 이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외국인은요, 사실 시장에서 딱 표면적으로 봤을 때 많이 파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바스켓으로 싼 가격에 많이 매집하는 종목들이 상당 부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주도 그렇고요. 금융주는 뭐 유로존 리스크가 해결된다면은 좀 상당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도 있는 단기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사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뭐 정유 업종이나 철강 업종 그리고 뭐 조선 업종들도 외국인이 최근에 다시 또 단기적으로 매매하는 건 있지만 결국에는 좀 추세적으로는 좀 단가를 많이 낮추면서 매집하는 국면이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를 같이 좀 따라하는 전략을 농숏 전략이라고 하죠. 어떻게 보면 그 전략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시장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매일매일 어떻게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대형주 말고 코스닥 위주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코스닥은 지금 수위에서는 좀 상당히 위험 수위가 높기 때문에 좀 트레이딩 위주만 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워낙 코스닥은 지금 단기적으로 지수상으로 주봉상으로도 지금 단기 상태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게임주, 바이오주, 엔터주 위주의 단기 트레이딩을 하실 때 손절 라인을 확실히 하시고 단기 매매를 좀 즐기시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좀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재민 PB팀장과 함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본격적인 오늘 장 전략 오인의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두자 투자 전략부터 볼까요? 네, 박성일 연구원은 신고가 개별주의 분할 매수를 이야기했습니다. 박소영 대리는 우량주의 선별적인 상승 또 중소형주 강세를 점쳤고요. 정영훈 팀장은 3분기 실적 발표에 주목하자고 했습니다. 최희용 대리는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의 추가 상승을 정재훈 실장은 변동성을 염두에 두고 실적으로 압축하자는 조언을 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박성일 연구원이 모바일 인터넷 자원 개발주, 박소영 대리는 모바일 게임, 정영훈 팀장은 자동차, 최희용 대리는 스마트폰 관련주, 정재훈 실장은 IT 부품주에 집중하자고 했습니다. 네, 그럼 동부증권 일산점의 박성일 연구원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현재 시황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예,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을 이끌어왔던 게임, 엔터, 바이오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상승하는 업종이 음식료를 제외하면 없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만큼 대부분 다 하락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고가 개별주 분할 매수를 또 관심 업종은 모바일, 인터넷, 자원개발주 말씀하셨거든요. 설명 주십시오. 예, 최근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미국은 일단은 지표가 호조로 돌아서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취수에 대한 효과든 그에 따른 효과가 아니든 어쨌든 고용지표 그리고 소비 그리고 실물경제 모두가 다 경제지표에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대형주 시장이 분명히 올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단기로 유럽발 이슈가 발목을 조금 잡고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중소형 개별 장세가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이제 어닝 시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실적이 되는 종목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전 같은 경우에는 테마주들이 대부분 다 실적이 좋지 못했는데 지금 현재 코스닥을 이끌고 있는 게임, 엔터, 그리고 사이버 결제, 바이오 모두 다 실적이 되는 종목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종목을 몇 종목 언급을 조금 해드리면 현재 이제 CTC 바이오나 KG 이니시스, 한국 사이버 결제를 비롯해서 3분기 실적이 전분기 대비해서 이제 100% 이상 급증할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당일 저점에서 매수
매수해서 고점에서 파는 트레이딩 전략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대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전반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은데 그중에서도 자원개발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신고가를 계속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우인터, LG상사같이 연중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은 분할로 매수 접근해보시는 거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장에서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 있을까요? 네, 일단 대우인터내셔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소형 개별주 같은 경우에는 단기에 시세가 조금 많이 낮기 때문에 접근하시는 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겠지만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싼 구간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우인터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2,500억 정도가 순영업 수익이 나는데 내년부터 이제 미얀마 가스전이 순영업 수익을 발생시킨다고 하면 지금 증권사 예상치의 변동폭이 조금 크기는 하지만 3,000억부터 5,000억 이상의 순영업 수익이 매년 꾸준히 들어올 수 있습니다. 뭐 단순 산수 계산으로 봤을 때는 현재 주가에서 2배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물론 그동안 감가 상각을 조금 해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 30년간 연평균 수익률 5천억 정도 이제 교보증권에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무난하게 한 4천억 수준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향후 충분히 매수할 만한 메리트는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수급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관련 업종인 이제 LG상사를 비롯한 업종들 대부분 다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분명히 매수해볼 만하다고 말씀드리겠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5만 원 정도 가능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직전 저점을 찍고 올라왔던 4만 원 제가 한번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대우인터내셔널에 대해서 관심 종목에 관한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성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은 이슈 정보파괴 박미라 아나운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슈 정복하기 박미라입니다. 오늘 살펴봐야 할 주요 이슈들 점검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이번 주에도 2000선을 중심으로 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번 주 추가 상승을 이끌 만한 재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인데요. 코스피 지수에 대한 한 주 전망 들어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한 이후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이 지속적으로 출회되고 있습니다. 자금 유출 규모는 3조 원에 이르는데요. 하지만 실적 좋은 내수주는 꾸준히 매수하고 있어 자산 운용사들의 매수 타겟 종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가 줄어들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외로 현대 하이스코의 선전이 눈에 띄는데요. 자세히 점검해보겠습니다. 네, 이슈 정복하기 오늘 순서는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느덧 10월의 둘째 주 월요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에서도 본격적인 어닝 시즌이 시작이 될 텐데요.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에는 상승 모멘텀이 되지 못할 거라는 전망도 우세한 상황입니다. 이번 한 주 코스피 지수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코스피가 이번 주에도 2000선을 중심으로 한 이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란 예상들이 좀 우세한 상황입니다. 시장에 추가 상승 동력을 제공할 만한 재료들이 지금 눈에 띄지 않다는 것이 그에 대한 이유 있는데요. 실물 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좀 가장 큰 문제로 좀 지목되고 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의 3차 양적 완화 정책이 실물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역시 경기 회복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 지표가 나아지지 않고 투자 심리가 추가로 개선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 또한 좀 둔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의 가장 큰 현재 시점에서의 박스권의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업 3분기 실적 추정치도 좀 하향 조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은 시장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은 내겠지만 어닝 쇼크를 일으키는 기업들도 다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럼에 따라서 기업별로 양극화가 나타나면서 주가가 크게 엇갈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상승 탄력은 둔화됐지만은 주가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은 이제 좀 낮다는 것 또한 같이 이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대규모 통화 공급이 주가 하락을 막을 수 있고 경기 둔화 우려도 투자들이 이미 인식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유럽연합 재무장관회의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및 옵션 만기 등은 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만한 변수는 아니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견해입니다. 유럽중앙은행의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무제한 국채 매입 정책을 내놓은 이후 유럽 재정위기는 관리 가능한 범위로 돌아왔다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스페인 구제금융 관련 불확실성은 있지만 시장을 뒤흔들 만한 요인은 아니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또한 옵션 만기일 프로그램 물량 부담 또한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서 이번 주 증시 또한 박스권에 있는 혼조세가 계속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평가가 됩니다.
네,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회복한 이후 투신권의 펀드 환매 물량은 3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 전망이 좀 일부 내수주는 꾸준히 담고 있던데요. 이런 매수 타겟이 되는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네, 코스피가 하반기에 잠깐의 랠리를 거듭하면서 8월 이후 자산운용사들은 계속된 차익 실현에 주력을 해왔습니다. 2분기 중 부진했던 주가가 회복세를 보이자 본전을 회복한 이제 펀드 투자자들의 환매 행렬이 계속해서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자산운용사들은 이렇게 실탄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일부 종목들을 꾸준히 사들였습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NHN, 아모레퍼시픽, 한국전력, 유한양행, CJ, 대한통운 등이 대표적인 종목입니다. 이들 종목의 중장기 성장성이 양호하다는 호평 속에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코스피가 7월 하순 외국인의 컴백으로 반등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부터 8월 펀드 환매가 본격화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금융투자협회 집계에 따르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선 8월 1조 1,862억 원, 9월 1조 7,348억 원이 각각 순유출이 됐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은 환매 자금 마련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차익 실현에 나섰습니다. 운용사들이 본격적으로 주식을 순매도한 8월 9일 이후 이달 5일까지 총 3조 3,637억 원어치의 주식을 유가증권시장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삼성전자, 기아차, 현대차, 포스코, LG디스플레이 등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주로 팔았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일부 종목들을 오히려 포트폴리오에 담는 모습을 보였는데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NHN으로 1,631억 원을 매수를 했고 오리온 665억 원, 그리고 아모레퍼시픽 581억 원 등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순매수 상위에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들 종목은 운용사들의 러브콜에 힘입어 최근 주가도 이제 급등을 했습니다. 특히 오리온은 8월 8일 대비 13.93%가 올랐고 같은 기간 아모레퍼시픽도 24%, CJ는 31%의 상승률을 보이면서 코스피 상승률을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산운용사들의 매수 타겟이 된 종목들은 올 들어 실적이 부진했지만 향후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되거나 중장기적인 성장세가 돋보이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NHN은 소셜미디어 서비스인 라인의 해외 가입자 급증이 주가 상승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런 라인이 일본, 대만 등지에서 선전 덕분에 가입자가 지난달 6천만 명을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라인이 나중엔 게임 서비스 업체들까지 가미된 플랫폼 서비스 업체로 진화가 됐을 경우 그에 대한 성장 동력은 크다라는 평가에서 주가 매수가 계속된 것으로 보이고요. 아모레퍼시픽, KT, 유한여행, CJ 등은 올해보다 내년 실적 회복 내년 실적 회복이 예상되는 종목들입니다. 아모레퍼시픽의 올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7.7% 증가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하지만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16.5% 증가하는 등 실적이 회복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KT는 마케팅 경쟁 심화 탓에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월 대비 36.4% 급감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영업이익이 올해보다 16.2%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그 가입자당 평균 매출 증가 덕분에 전체 매출에서 마케팅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유한양행의 경우에는 내년부터 수익성 개선이 기대된다는 점이 주가 상승의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신규 도입 의약품 매출이 700억 원 수준에 그쳤는데 내년엔 1,800억으로 늘어나면 마케팅 비용은 큰 증가가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올해 예상 대비 2.1% 개선된 6.2%까지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펀드 환매에 따른 어쩔 수 없는 매도 과정에서도 주어 담는 이 같은 종목들에 대한 관심이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속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철강 수요가 줄면서 국내 철강 업체들의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로라 하는 철강 업체들 실적이 반토막 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유독 현대하이스코의 영업이익률은 오히려 좋아졌다고 하죠.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네, 현대하이스코가 올 상반기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4조 3,326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383억 원의 영업이익을 냈습니다. 상반기 영업이익률은 5.6%로 작년에 5.33%보다 수익성이 오히려 좋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일반용 냉연, 자동차용 강판을 주로 만듭니다. 일반용 냉연은 국내외 수요가 주춤한 편이지만 자동차용 강판은 꾸준히 팔립니다. 계열사인 현대차가 탄탄한 수요처이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강판 가격도 안정적이고 현대차의 수출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이런 것에 대한
반사 효과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현대아이스코의 자동차용 강판 실적은 한동안 견조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최근 철광석 그리고 원료탄 등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철강 업체들의 수익성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수익 수직 계열을 이룬 현대제철, 현대아이스코 등이 수요처 안정성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수익성과 안정성을 두루 갖춘 종목으로 조명을 받으며 주가 또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 34,600원이던 주가는 상승세를 타며 지난달 5만 500원까지 올라섰습니다. 이달 들어서는 주당 47,000원, 49,0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올 초 대비 주가 상승률이 약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증권사들 또한 목표가를 계속해서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목표가를 올리는 상황에서 이유는 결국은 올 상반기에도 자동차용 강판과 광관의 수익성 유지될 것이며 견주한 자동차 강판 부문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를 계속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장기 전망 또 밝은 편입니다. 터키 공장이 내년 6월 완공되면 수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내년 5월 당진 제2 냉연 공장이 완공되고 가동에 들어가면 냉연 생산 능력이 450만에서 600만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현대 기아차의 해외 생산량이 내년 400만 대를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도 현대 하이스코에서는 희소식으로 보입니다. 이익이 적게 남는 상품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수익성도 향상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브라질 공장이 내년 연내 완공이 된다 그러면 지난 5월 신설된 현대 하이스코 브라질 공장 매출 또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브라질뿐만 아니라 중국 텐진 공장 등도 실적을 낼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됩니다. 올 상반기 해외 법인 신설로 수요 기반을 넓힌 데다가 내년엔 설비 확장으로 공급 능력을 높여 성장성을 두루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최근 현대차 기아차의 해외 시장 점유율 확대가 지금 상당히 눈에 띄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반해서 현대 기아차의 지금 주가는 최근 들어서 횡보를 겪고 있는 모습이죠. 하지만 현대아이스코는 여기에 대한 반사 효과를 그대로 누리고 있고 오히려 현대 기아차보다는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차 산업, 그러니까 전방 산업인 현대차 기아차가 지금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에 반사를 얻고 있는 현대차 기아차의 철강을 자동차 강판을 납품하고 있는 현대아이스코라 그러면 이에 대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동양증권 김동공 대리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슈 정보카기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딩 투자증권의 우성재 팀장을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중국 쪽 분위기 전해주십시오. 예, 지금 일주일간의 휴장 이후 첫 거래가 시작된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오늘은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지금 3거래를 연속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시장에서의 매수에 유입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상하이 종합주가지수 0.45% 상승한 2095.64포인트의 장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의 매수에 꾸준히 유입되면서 다시금 2100선에 돌파 가능성 또한 점쳐지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은 많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중국 같은 경우 지금 계속적인 상승세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 또한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 경기 부양책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증시에서 이러한 기대감이 증시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고 이번 시진핑으로 이제 국가 주석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것에 따른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철강 업종들은 업계 재편 강화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즉 연 생산량이 100만 톤 미만인 기업을 폐쇄할 방침이라는 중국 정부의 언급들이 나오면서 시장에서의 불안감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10년 보통 철강업체 조강 생산량이 100만 톤 이상, 그 특수강 기업이 30만 톤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생산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게 조건을 제시했었는데요. 최근 들어 철강업종들이 악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중소 철강업종들의 업계 재편을 통해서 규모의 경제화로 이어져 나갈 확률이 높은 만큼 철강업종들 이번 고비 이후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낼 것이라 기대감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와 함께 8월 소매산업의 총 판매액은 4.5% 증가한 것으로 보이면서 시장에서 계속적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이끌고 있는 모습인데요. 결국 시장에서의 기대감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소매 관련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 또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부동산 긴축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부담감들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중국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가격이 다시금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계속 중이라 상승 기조 이끌 경우에 다시금 또 투자의 거품이 더욱더 확대될 것이란 부담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강력히 차단하려는 중국 정부의 의지 꾸준히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동산 가격이 단기간에 쉽게 풀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급도 안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의 불안감들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아직까지 부동산 가격대가 다시금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듯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중국 증시가 올라오기 위해서는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이러한 중국 정책들의 변화 또한 나타나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정책들의 변화에 따른 시장에서의 변동성은 좀 확대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일주일 동안의 휴장 이후 지금 다시금 거래를 재개한 만큼 시장에서의 기대감 속에서 2100선의 돌파 여부 확인하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중국 쪽 소식을 우성재 팀장께서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김재현의 키포인트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오늘장 흐름이 어떤지 한마디로 정리해 주신다면요? 예, 뭐 첫 번째로 대장주의 부재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외인의 수급은 사는 것도 파는 것도 시장의 기대에 좀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의 움직임은 무척이나 뭐 소극적입니다. 한 달 내내 비슷한 움직임인데요. 기관의 움직임 역시도 뭐 연일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펀드 환매수의 영향을 받는 탓에 큰 움직임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원인으로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갈 대장주의 부재가 좀 커 보이겠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을 좀 떠올려본다면 대장주가 이렇게 있었을 때는 시장이 흔들려도 자리를 지키고 장이 오를 때는 같이 상승하는 모습으로 좀 고점 차트만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좀 대장주의 부재로 인해서 이 시장은 수익을 보기가 만만한 상황은 아니겠습니다. 3분기 실적 시즌이 오픈된 만큼 이번 달에는 대장주의 출연이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대장주의 부재. 그만큼 뭐 시장의 흐름이 좀 명확하지 않다는 뜻으로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후장 전략을 키워드로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죠. 예, 먼저 큰 흐름은 바뀐 것이 없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관의 매도세를 받아줄 외인의 매수가 없으니까 시장은 조금씩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새 2000을 넘었던 지수는 다시금 또 뭐 1900 후반으로 또 1800으로 지수가 내려오고 있는데요. 조금씩 지루하게 빠지는 장이라 매수 기회로 활용하기에도 손절을 치기에도 상당히 좀 애매한 수준입니다. 큰 장이 쉬는 사이 여러 가지 테마들이 좀 돌아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Q3 발표 후 사실 큰 흐름이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매매에는 좀 타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절대 기분에 휘말리거나 감정을 좀 개입해서는 큰 승부에서 성공할 수가 없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큰 흐름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매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은 포트를 실적주 위주로 좀 재정비를 하면서 다음 흐름을 준비하셔야 될 때이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로 실적으로 기준을 정하자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의 움직임이 하락인 경우에는 당장은 좀 고통스럽지만 향후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향후 장세를 좀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상승장에서는 주도주에 편승하는 전략으로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좀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답답한 이렇게 박스권 장세에서는 참 애매한 상황이라 손절도 추가 매수도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 지금처럼 특히나 밴드 자체가 줄어들어서 매매 기회조차 없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전략을 세우기가 힘든 때입니다. 하지만 소폭의 움직임 속에서도 자세히 관찰을 해보시면은 실적이 나오는 종목과 실적이 나오지 않은 종목은 일정 기간이 흐른 후에는 큰 차이가 보여집니다. Q3 발표 후 대대적으로 모든 종목이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나 낙폭 가드였었던 금융, 건설, 화학의 상승이 눈에 띄었었지만 그 이후로 1%에서 뭐 0.5%씩 매일 지속적으로 좀 빠지면서 지금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가격이 오르기 전과 별반 차트상으로 가격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표적으로 실적이 나오는 주식인 삼성전자의 경우를 본다면은 그 당시 주가와 지금의 주가는 오히려 그때보다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1%, 0.5%의 하락은 당일로 보면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이겠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큰 차이를 벌어진다는 사실을 중요하겠습니다. 즉 실적에 나올 수 있는 종목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이유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후장 관심 종목은 어디를 꼽으셨나요? 예, 이렇게 실적이 당장에 나오는 종목은 아닌데요. 4분기가 기대되는 종목 SK하이닉스를 준비했습니다. 하이닉스 하시면은 좀 국민주시라고 할 만큼 다들 한 번쯤은 매매를 해보신 종목으로 관심이 좀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이닉스는 SK그룹의 인수 후에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업황과 실적으로 주가는 올 한 해 동안 지속적인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SK하이닉스의 3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매출액은 2조 5,3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3%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영업 손실이 980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하고 있고요. 시장이 예상치인 영업 손실 113억 원을 크게 하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3분기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추천을 드리는 이유는 실적이 좋았던 종목은 호실적에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적자 후에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주가는 작은 호재에도 큰 폭의 상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이닉스의 경우에는 D램값 하락에도 불구하고 랜드 가격의 급등에 실적 호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D램 익스체인지에 따르게 되면 9월 하반기 32기가 랜드 고정 가격은 8.6% 상승한 2.41달러, 64기가는 9% 상승한 4.24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8월부터 랜드 업황은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어서 9월부터는 본격적인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가 시작되고 있는 점에서 4분기에는 영업이 930억 원을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역사적으로 하이닉스 주가를 보게 되면 10월부터는 반등 국면에 들어가서 다음에 3월까지 강세를 뛰는 것이 역사적인 흐름인데 이번 역시도 10월까지 저점을 다지고 있음은 이제는 상승할 타이밍이 가까우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차분하게 물량을 모아갈 때입니다. 매수가는 23,200원, 목표가는 27,500원, 선출가는 21,000원 제시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매수가 23,200원, 목표가 27,500원, 그리고 손절가 21,000원을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 종목 선정을 하시는데 많이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KB투자증권의 김재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리고 10월 14일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오는 일요일, 오늘이 월요일이니까요. 이번 주 주말이 되겠네요. 오후 2시에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 부자클럽 김원기 대표의 강연회가 열립니다. 급등 시세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3층에 있는 코스모스 홀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참가비는 무료로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아무 부담 없이 오실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요. 아래 저희 콜센터 1577-7451 전화번호가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곳으로 전화 문의를 주시면 저희 직원분들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잠시 11시부터 시작하는 종목 퀵서비스 시간에는요. 종목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013-3366-0110 그리고 023153-1610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은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저희 출발 증시와도 블로그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참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우리 증시 뭐 여전히 그렇게 썩 재미있는 증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뭐 이렇게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오늘 지금 11포인트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뭐 세계 경기의 흐름이 최악의 상황을 좀 지나고 있고 특히나 미국 경기 같은 경우에는 실업률도 떨어지고 부동산 경기도 좀 바닥을 쳤다. 또 마침 폴 크루그먼 교수의 그런 진단도 신문지상에 실려있는 기사도 있더라고요. 이래저래 좋은 사인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하니까요. 긴 호흡으로 길게 내다보면서 한번 느긋하게 투자해 보도록 하시죠. 자, 오늘 저희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